안녕하세요. 요롱입니다. 오늘은 이제 일반적인 그냥 기본적인 기본기의 레슨이 아니고 이제 게임을 할 때 좀 사용을 할 수 있는 시스템 패턴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보려 합니다. 게임할 때 바로 득점으로 좀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런 시스템 패턴을 좀 많이 물어보셔가지고 저희가 앞으로는 좀 시스템 위주로 영상을 좀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비스를 좀 빠르게 넣어놓고 백핸드에서 이제 공격을 잡는 패턴을 한 가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 보신 것처럼 이제 빠른 서비스를 이제 순간적으로 길게 넣어서 백쪽을 미리 예측을 해서 약간 미리 돌아서서 박자를 빠르게 가지고 가는 3구 패턴을 보여드렸는데요. 우리 생활체육 탁구 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긴 서브를 많이 넣기 때문에 지금 이런 시스템 한번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통은 이제 빠른 서비스를 순간적으로 길게 넣었을 때는 기본적으로는 확률적으로 보통 백쪽으로 올 가능성이 일단 좀 높기 때문에 빠르게 놓고 백쪽을 약간 먼저 지켜서 빠른 박자로 나가는 시스템이었는데, 그리고 서비스에서도 쿼트가 전혀 들어가지 않고 약간 이게 그냥 이렇게 무회전 서브라든지 아니면 반대로 훅 서브처럼 상대방이 백쪽으로 공을 볼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넣으면 아무래도 조금 더 확률이 높은데, 여기에서 조금 주의를 하셔야 되는 부분은 상대방이 약간 이제 박자에 밀려가지고 공이 약간 미들이나 포핸드로 빠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충분한 다리 스텝이 되는 분들은 여기 따라가는 연습까지도 같이 해줘야 된다는 부분을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백서브 회전이랑 이제 똑같이 돌아가는 훅 서비스를 넣으면 기본 각도 자체가 상대방이 나의 백쪽을 바라봐줘야 되기 때문에 이쪽으로 볼 확률이 일단 높다고 생각을 하고 넣는 서비스거든요. 보면은 이렇게. 그럼 보통 회전을 막아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인 각도가 이쪽 백쪽이지만 이제 사람마다 좀 이제 리시브 하는 성향이 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꼭 여기가 아닌 뭐 미들이나 포핸드로 온다는 것도 대충은 염려를 하고 계셔야 돼요. 중요한 포인트에 이제 훅으로 한번 넣고 이게 돌아서서 빠른 박자로 이제 공격을 하는 패턴을 보여드렸고, 이제 또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요, 상대방이 서비스가 스피드가 이렇게 너무 천천히 가게 되면은 공격을 이제 치고 들어올 수가 있어요. 뭐 서비스가 빨라도 준비가 빠른 상대방이 이제 공격을 하고 들어오는, 이 스윙 자체가 빠르게 나가줘야 돼요. 똑같이 잡아서 걸면 밀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상대방이 이제 공격을 하고 들어왔을 때 다리의 힘으로 버텨서 스윙을 조금 더 빠르고 짧게 가져가셔야 되고, 만약에 내가 그 스윙 속도나 이런 것들을 버티기가 힘들다고 하면은, 만약에 돌아갔을 때 상대가 치고 들어온다면은 이렇게 넘기기라도 해야 되거든요. 내가 공격하려고 미리 돌아섰는데 가볍게 연결이라도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제 공이 빨리 오기 때문에 백스윙을 크게 하지 않고 좀 앞에서 짧고 빠르게 해준다는 느낌으로, 약간 한 박자 빠르게 해서 이제 드라이브를 하는 느낌이고, 이제 포핸드로 내가 상대방 포핸드로 드라이브를 걸었을 때는 항상 상대방이 조금만 각도를 틀어도 깊숙이 포핸드로 빠진다는 게 이제 좀 걱정이실 텐데, 여기서 치고 준비는 꼭 하셔야 돼요. 항상 한 방에 끝낸다는 생각은 하시면 동작이 끊어지기 때문에 다음 볼을 대비를 꼭 해주시는 게 좋고요. 자, 이렇게 빠른 박자로 걸어도 나와주셔야 돼요. 오른쪽으로. 그러니까 항상 치고 나오는 동작까지 좀 생각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나오는 것까지 다리가, 그러니까 스텝 연습이 일단 기본적으로 많이 되셔야 하고요. 그러니까 항상 포핸드를 공격을 했을 때는 나의 포핸드도 꼭 지켜줘야 된다는 점을 유의를 하시고 이 시스템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공쪽으로 이제 공격을 할 수도 있고 미들로 공격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빠른 박자가 조금 힘드시면은요 이렇게
엄청 어려워. 랠리 위주로 하셔도 상관이 없으세요. 그리고 내가 이제 빠르게 서비스를 넣었는데 자신있게 돌아섰는데 공이 약간 뭐 미들이나 내가 조금 폭이 움직이는 폭이 좁을 때는 이 오른발로 해결이 되거든요. 보시면 이렇게 돌아섰는데 이 내가 이 한 발로 잡을 수 있을 것 같으면 이 오른발로 잡는 게 맞는데 이제 상대방이 밀려가지고 생각보다 깊숙하게 빠질 때가 있어요. 그때는 이제 오른발로 잡기에는 너무 멀기 때문에 왼발을 크게 차서 쫓아가는 스타일을 하셔야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다리가 빨라가지고 이제 공을 위에서 잡을 수 있으면 앞으로 거는 게 좋지만 이제 사람마다 체격 조건이 다르고 이제 다르기 때문에 상황이 만약에 늦었다 그러면 끝까지 쫓아가서 연결이라도 꼭 해주셔야 돼요. 자유롭게 좀 사용이 되는 분들이 많이 좀 자신있게 돌아서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내가 돌아서는 게 자신이 없다 그러면 빠르게 놓고 백으로 백싸움을 하셔도 괜찮으니까 자신의 스타일에 맞게 좀 활용을 하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상대방의 공이 뭐 화쪽으로 좀 한번 빠졌다고 해서 그게 이제 걱정이 돼가지고 못 돌아서시는 분들이 많은데 자신있게 돌아서야지만 오히려 더 따라가는 게 쉬울 수가 있어요. 돌아서지 않고 어정쩡한 자세로 보면은 백쪽도 힘들고 포핸드 코스도 따라가기가 되게 힘드니까 항상 서비스 넣기 전에는 내가 이 서비스를 넣고 뭐 3구 돌아서 빠른 박자로 드라이브 걸 거다 아니면 들고 위에서 스매싱을 때릴 거다 뭐 이렇게 좀 정해놓고 서비스를 넣는 게 일단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내가 하쪽으로 좀 따라가는 게 좀 부담스럽다라고 하면은 상대방의 오른쪽을 공략하기보다는 아무래도 확률적으로 내가 상대 백쪽으로 보내야지 나의 백핸드 코스로 오기 때문에 포핸드 코스보다는 이제 백핸드 코스로 3부를 걸고 5부까지 준비를 할 수가 있어요. 포핸드를 드라이브를 걸어버리면 포핸드 코스에 많이 오기 때문에 3부 공략을 조금 코스를 바꿔보겠습니다. 코스를 바꾸면 아무래도 포인트 코스로 공격을 했을 때보다는 이렇게 빠질 확률이 적기 때문에 내가 다리 움직이는 게 좀 부담스럽다라고 하시면은 상대의 오른쪽보다는 백쪽으로 코스를 좀 공격을 해주면 이게 조금 덜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메롱이와 메롱입니다. 오늘은 어떤 영상을 찍었죠? 오늘은 빠르게 넣고 나서 3구에서 그냥 시스템 패턴이라고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오늘 시스템 연습해서 지금 요런 게 이렇게 땀 흘린 거 보이시나요? 너무 더워요. 너무 덥고 다리를 안 움직이다가 움직이니까 다리도 후들거리는 것 같고 많이 힘들어요. 지금 날씨가 확실히 많이 여름 같아져가지고 저희도 이제 많이 덥네요. 다들 운동하시면 땀 되게 많이 날 것 같은데 유니폼 잘 챙기고 다니시고 그리고 수분 섭취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앞으로 좀 영상을 시스템이나 그런 게임할 때 활용할 수 있는 패턴 위주로 좀 촬영을 해보려고 합니다. 네, 저희가 이제 오랫동안 이제 촬영을 하다 보니까 이제 기술적인 부분은 이제 세세하게 하나씩 많이 촬영을 한 것 같아서 이제는 좀 게임에서 응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이제 촬영을 할 테니까 많이 봐주시고 응용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많이 봐주시고 더위 조심하세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